안녕하세요. 이렇게 네. 교수님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스스로를 무척이나 평범하게 묘사하셨던데 과학자의 꿈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요? 과학을 하는 게 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태반인데 뭔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느끼는 그 재미가 자꾸 이어지는 게 그게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.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하신 걸로도 유명합니다. 취미에 대해 한마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저는 이렇게 펜이나 이런 만년필 아니면 다른 필기구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. 혼자 앉아서 뭔가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종이에 쓸 때만큼 더 편안한 마음이 없거든요. 펜과 종이 같은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. 그래서 그게 하나의 취미고 또 하나 취미는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. 그냥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어떤 장면에서 어떤 그 포인트를 잘 발견했을 때 느끼는 재미가 저는 있어요. 제 소확행이에요, 그게. 예. 교수님께 있어 분자를 만드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제가 생각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기 위해서 분자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고 싶은 개념 같은 경우에는 화학결합은 굉장히 조그만 데서 일어나는 그냥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좀 크게 증폭을 시켜서 거대한 구조 변화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? 아니면 이렇게 화학적인 신호를 빛이나 무슨 전자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인 신호로 바꿀 수 있을까? 이렇게 먼 거리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? 뭐 신호가 한 곳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들어가면 그게 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? 뭐 이런 생각들. 물리학자이면서 노벨상을 받은 파인만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만들 수가 없다면 너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. 궁극적인 이해는 창작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모든 규칙을 다 안다면 그것을 해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제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화학 분자를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.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화학 반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화학 반응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거든요. 복잡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패턴이나 규칙을 찾는 게 과학인데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내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했는데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접근이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어떻게 거두었을까 하는 게 제 미스터리예요, 사실은. 인생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? 저 사실 제 자신이 미스터리라 생각하거든요.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남 앞에 잘 못 나서고 남과 어울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생각해 보면 화학도 결국은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로 꾸준히 변하는 건데 제 삶이 아마 화학적이었지 않나. 제가 바뀐 게 저는 미스터리라고 생각해요. 가끔씩은 나보다 조금 더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한번 알 수 있다면 새로운 시각 갖게 되는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되는데요. 화학 분자를 봤을 때 마치 미술관에서 도슨트가 같이 걸어가면서 설명해 주듯이 아 이거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친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강연도 아마 그런 그 분자를 보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게 제 강연의 주된 내용입니다.